속칭이었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볼빨간 속칭이입니다. 아, 봤네. 우리 방송 봤어. 목이 맞네. 하면서부터 또 뭐예요? 이랬는데. 볼빨간 사춘기. 맞죠? 네. 아, 근데 사과는 뭡니까? 저희 영주 사과요. 영주 출신이세요? 네. 아, 경북? 네. 영주? 네. 아, 사과는 상주인데. 사과는 상주인데. 상주는 국산이지. 우리 어머님이 상주에서 사과하시잖아요. 그러면 전주지 사과는. 그러면 전주는 비빔밥이지. 전주지 우리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 상주인데. 저희 어머님이 사과. 가수원을 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상주에서. 근데 영주가 더 맛있어요. 아니요, 상주예요. 상주를 꽃감이 유명하죠. 꽃감하고 사과하고 상주. 아, 이게 참. 아니, 사과를 왜? 진짜 영주 사과예요? 네.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네. 영주 시장님이 뭐 혹시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오달을 받았나요? 그런 거 아닌가? 아, 네, 연락 잘 안 합니다. 영주가 낳은 딸내미들이네요. 아, 진정한. 스타죠. 어쨌든 영주를 대표하는 네. 사과. 아, 이 사과가 아주 그 빛깔이 좋네. 아우, 못 깨겠네요. 오! 오! 아! 오! 아, 역시 사과는 상주. 죄송한데, 혹시. 사과는 상주야. 자, 아, 근데 이름도 한번 여쭤봤는데. 네. 성음이. 자. 네, 볼빨간 사춘기에서 볼빨간을 맡고 있는 우지훈입니다. 우지훈 씨, 우지훈 씨. 볼빨간을 맡고 있고요. 네, 전 사춘기를 맡고 있는 안지영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네. 볼빨간 사춘기. 우지원? 우지윤. 아, 우지원은 농부들이군요. 우지윤, 네. 지윤 씨, 그다음에 사춘기 씨. 네. 볼빨간 사춘기는 어떤 뜻이에요? 일단 사춘기 때 만들어서 네, 네 제품도 또 있어요. 본인 목소리예요, 혹시? 네. 아, 진짜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죠? 네. 원래 이거 이 캐릭터 맞죠? 네. 네. 맞아요, 친구? 네. 확실해요? 네.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 때 있지 않아요? 네. 있죠?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 때 있지 않아요? 네. 있죠? 네, 그럴 때 말을 안 시켜요. 아니, 친구한테도 아직 이 친구가 본인의 진짜 목소리를 보여주지 않은 거죠. 가수가 꿈이라니까 네. 일부러. 원래 이래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저기 초밥 하나 주세요. 왠지 이럴 것 같고. 아니 지금은 똑같아요. 아 이러면서 막. 아니 지금은 똑같아요. 아 이러면서 막. 근데 저쪽에 이게 배 쪽에는 곱창인가요? 네. 아니 이거잖아요. 솔 솔. 아 솔. 네. 아니 그리고 저기 뭐야 급하게 입고 나온 아빠 옷 입고 나왔나 봐요. 카라가 급하게 입고 나온 아빠 옷 입고 나왔나 봐요. 카라가. 카라 아니요. 캐러가. 에이 에리. 에리 에리. 이게 완성이 잘 안 됐어. 네. 아, 그리고 지금 학생이에요? 아니, 대학생들이지. 23살입니다. 근데 사춘기 지났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춘기 때 솔직하고 순수한 감성을 노래하기 위해서 사춘기가 찍고요. 근데 죄송한데요. 네. 근데 나 한 번만 머리 만져봐도 돼요? 머리요? 네. 아니, 가짜 같아. 가발 같죠? 약간 네. 바비 인형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실례지만 땡겨봐도 돼요? 네. 아, 진짜네. 아, 감사합니다. 생모야. 진짜네. 착장하느라고 수고 많이 가셨어요. 어쨌든.